반갑습니다. 저번 시간에는 아크릴 물감만을 사용하여 옷에 꽃그림을 그렸었는데요. 오늘은 전문가용 직물 물감을 사용하여 원피스에 꽃그림을 올려볼게요. 그럼 시작합니다. 직물용 물감도 아크릴릭처럼 빨리 마르며 성분도 비슷한 수지이고요. 차이점을 꼭 따지자면 아크릴릭보다 조금 더 유연하고 부드러우며 섬유와의 접착력이 매우 좋습니다. 아크릴 물감은 단단한 편이며 그래서 유연성이 좀 부족합니다. 지금은 도라지 꽃을 그리고 있고요. 늘 그렇듯 세밀한 묘사는 피하는 편입니다. 너무 정밀한 묘사는 인쇄 그림 같아서 재미가 없더라고요.
드디어 다 되었습니다. 완성된 원피스를 보실게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